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기본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본소득은 국민연금처럼 꼭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러면 이 기본소득제도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정말 좋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민에게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대략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 보건복지 예산이 162조니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아동수당, 근로잔여금,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원래 복지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이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당연히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 증세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금을 11% 더 올려야 하고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2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2017년에서 2018년 핀란드에서 실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기존 북유럽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실험 끝에 핀란드 정부가 얻은 결론은 기본소득은 고용률을 높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였습니다. 2018년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근로일수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서 단지 8% 정도 높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지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 어떠신가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경제적자의 재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